이제 이거 한 다음에 묘인봉 구해주고 한번 호비랑 싸움 붙여보고 호비 떨굴 수 있으면 어떻게든 떨궈보고 그 다음에 영호충을 드디어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묘인봉을 이기는 게 문제예요. 이기는 게 후속장이 이소룡이 좀 괘씸하는 루트가 있었으면 좋겠음. 착해지고 이끼야 할 거예요. 예, 네. 이끼야 할 건데 근데 애초에 후속작에서는 대놓고 훔치기라는 기능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NPC에게 훔치기를 시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하는 거랑 실패하는 거랑은 또 별개로 훔치기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훔치기를 실패하면은 그 사람의 호감도가 낮아진다든가 뭐 예를 들면 마을 촌자한테 훔친다든가 뭐 그런 게 가능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웬만하면 엔딩을 보고 싶은데 이게 기술을 좀 몇 가지 포기하고 엔딩을 볼지 아니면은 좀 늦게 보고 평소에 잘 안 쓰이는 기술도 좀 많이 볼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템털기 훔치기. 예, 그죠. 자, 호비가 좀 경험치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안다. 이게 암기라도 그냥 쓸 걸 그랬나. 방금 호비가 경험치를 올라가야 될 텐데. 자, 아무튼 여기다 구양신공 뿌려주면은 둘 다 죽었죠. 왕원까지 승급. 정파 사파 엔딩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사파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바로 갔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의원이. 자, 저팔계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렇게 어쨌든 의원을 구해줬습니다. 한태충은 적기 때문에 말이 없죠. 맞소, 곤륜산이요. 중원에서 왔소. 황해에 이런 별천지가 있을 줄이야. 여긴 원래 불모지였소. 허나 창시자인 하장문과 역대 장문인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땅을 개척했죠. 곤륜산이 빼어난 경치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요. 곤륜삼성 하족도 선생 말인가요, 하장문? 금검기에 능해서 금성, 검성, 기성, 곤륜삼성이라 불렸죠. 귀파 장문인을 만나게 해줄 수 있겠소. 안에 계시니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약했죠. 역시 이렇게 다방면에 능한 애들은 약해. 하나에 몰빵을 해야지.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금기서와의 능통한 막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협객포운전에서도 그 누구냐, 스승님이 금기서와에 능하잖아요. 근데 그 스승님이 금기서와에 능하지 않고 그냥 무술에만 매진했었더라면은 8위에 머무르지 않고 그 뭐 한 5등 안에 들어왔을 거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싸우고 나서 기분 나쁠 텐데 친절하게 대답해주네. 예, 매너 좋죠. 볼륨파 사상 최강 고수가 볼륨 삼성인데 10대 장삼봉에게 털렸죠. 10대였던 장삼봉. 그 내용도 그럼 하락에서 나올라나? 하락군협전에서 그 내용이 나올라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표인봉씨 눈 좀 고쳐주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예전에 한번 만났던 바로 이곳 이렇게 비밀문이 있는데 좌표 가르쳐줬던 그 에어로비 아줌마 있잖아요. 그 아줌마네 집이 여기에요. 호접곡. 자, 보면은 금기 영상. 금기서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드린 말씀인데 뭐 서예, 뭐 바둑, 그 다음 금, 기, 서, 화, 그 원예,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금 타는 거, 에? 그런 거에 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부인을 구해준 은혜, 뭘로 갚아야 할지, 남을 돕는 거 기쁨이라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헌데 금아파파는 악인 같지 않더군요. 사실 우리 부부의 내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해쳤지. 내기? 우리 부부는 동문이라서 배운 학문이 틀리다네. 난 의술을 공부했고, 아내는 독을 공부했지. 강호인들은 아내를 독선이라 불렀다네. 난 젊은 객기로 아내가 태친 자들을 구했기에, 내가 독선보다 한수 위라는 소문이 퍼졌었지. 화가 난 아내는 날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키게 되었지, 라고 하는데, 얘는 둘 다 사이코패스예요. 부부끼리 서로 내기하는데 그걸 남의 목숨으로. 부인은 수많은 사람을 중독시키고 남편은 그 사람들 찾아가 다 고치고. 네, 그런 미친 애들이에요 얘네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명교 사람만 구한다고 맹세했다네. 우린 명교 출신이라서 동물을 해치진 않으리란 나의 아니란 생각이었지. 그럼 은협 선생은 명교 사람이 아니라서 구하지 않은 거군요. 맞네. 사형 우리의 실수예요. 명사도에 갇혀있는 동안 금아파파의 진짜 정체가 명교의 4대호법 중에 우두머리인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자삼용왕 불가능해. 자삼용왕은 명교 최고의 미인이거늘 어찌 그리 추할 수가. 무슨 사연 때문에 변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형제를 해친 셈이 되는군. 아, 지금부터 내가 했던 맹세를 철회하겠다.
의술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있는 것. 내 자신이 부끄럽다. 소엽은 강을 떠돌며 물건을 찾는다고 들었네. 강호는 위험한 곳이라 우리 부부의 의술, 독술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네. 도움 필요하면 말해. 우리 부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 자, 물건 있으면 가져와도 된다고 하는데 이미 다 털었어요. 그리고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못 받고요. 자, 어쨌든 템 다 털었으니 갑시다. 여기서 아까 주웠던 그 삽 있잖아, 삽. 박가는 삽. 그게 중요한 거라 그거 얻었으니까 됐고. 그리고 네, 의천도름기는 소설이 원작인 거 맞습니다. 이 게임은 외전이라서 좀 섞여있긴 한데 그 내용이 나오죠. 아, 김용 영웅문을 보면 정말 사이코패스 다수 등장한다. 네, 맞아요. 소설에서 사이코패스가 많이 나와요. 자, 문제는 이걸 이겨야 되는 건데 일단 호비를 최상의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한판 붙어... 아니다. 일단 치료부터 해준 다음에 세이브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해보자. 가자... 묘대요! 아, 아니구나. 안 좋구나. 자, 묘인봉 안해독약을 써야죠, 여기서. 여기 있네요. 단장초 가루에 독을 치료한다. 발라줬고 기분이 좀 어떻소? 좋아졌다. 소엽, 고생 많았다. 묘가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가져와라. 독소야광은 독의 대가일 뿐 아니라 의술도 훌륭하군. 그는 죽었고 해독약은 그의 제자가 만든 거요. 야광가의 충돌이 있어서 야광을 찾아야 한다는 말 듣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무슨 일이오? 여태 나 자신도 명확히 모르는 일인데 18년 전 실수로 친구에게 독무증 칼로 상처를 입혔는데 독이 강해서 독소야광과 관계되어 있다 싶어서 그에게 연유를 묻고자 찾아갔었는데 허나 그가 부인하면서 무례하게 굴기에 결국 싸움이 벌어졌다. 그럼 친한 친구를 직접 죽인 셈이군. 그렇다. 친구 이름 뭔데? 요동의 호일도 대엽. 내 부친을 죽이다니. 넌 호일도의 아들? 좋다. 날 죽여서 부친의 원한을 갚아라. 잠깐,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다 자백했는데 오해라니. 들어봐. 묘와 호 두 사람에게 무공 비급이 있다는 걸 염기가 알고서 묘인봉의 칼에 독을 묻혀서 두 사람이 싸울 때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거였지. 헌데 어째서 두 사람이 싸우게 돼서 염기 같은 소인배에게 당했소? 그때 우리는 금선생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린 선생의 도난당한 책을 찾으려 했다. 우린 한 권씩 찾았는데 상대방이 책을 빼앗아서 돌려주려고 했었지. 허나 우리 둘 다 강호의 명성이 꽤 있는지라 누가 더 강한지 승부를 겨루고 싶어서 무술 대결을 하자고 했다. 호가도법과 묘가건법 중에 누가 위인지 말이다. 오해가 빚은 결과군. 모든 게 염기의 수작이었다. 더 이상 이제 악행을 저지를 수 없을 거다. 그럼 우리 호가도법이 묘가건법보다 약하여 부친이 죽었단 말이오. 아쉽게도 그때 내가 호일도를 찔렀을 때 나도 상처를 입었다. 내 칼에 독이 묻었기 때문에 네 부친만 죽은 거다.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아무도 몰라. 이제 네가 장성했으니 호가도법을 켜서 나를 무리쳐라. 호가도법을 빛내는 게 부친에 대한 나의 도리이기도 하다. 필요하면 비호외전도 가져가거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1대1이라서 이게 힘든데 아 지금 호가도법이 8급이라서 8성이죠. 그러니까 못 이길 건데 한번 시도는 해보겠지만 아마 못 이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겨야 책을 얻어요. 비호외전. 일단 선턴 잡긴 잡는구나. 대기 타볼까? 닿나? 닿네. 야, 이게 뭐 거의 뭐 한방 나오는구만. 자, 그냥 암기나 한번 써볼까? 몇 들어가나? 제일 강한 암기인 병력탄 59 들어간다라. 자, 안되죠? 이게 근데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버티면서 병력탄이라든가 긴거 가지고 날려서 잡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스피드런 할 때나 쓰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니까 요번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공은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한 번만 그냥 더 해볼까 그럼? 네, 원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저게. 근데 그래도 멀쩡한 방법으로 이기기 위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밤. 어디보자. 약품을 무상당 같은 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런 데로 있으면 아마 안 맞을 거예요 다음 턴에. 대기 이러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문제인데 이걸 한 칸 들어갔어야 되네. 여기서 한 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네. 그러면은 이 BGM은 보스전 전용 BGM이요 이 게임에. 아하 이런 씨. 이러면 한 칸 남는 건가? 그러네. 한 칸씩만 잘 계산해야겠네. 그러면은 요거 하나? 아, 칸 봐줄 걸.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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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아, 다섯이구나. 아하.
5칸이구나. 오케이. 딱 한 판만 더 해보자. 대충 알았으니까. 5칸, 한 판만 더. 따라단, 따라. 근데 저 체력 자체가 380? 막 그렇게 돼가지고. 아마 못 잡을 것 같긴 해요. 아, 2019에 또 나왔구나. 진짜, 김용 소설은 2017, 2016, 2019, 뭐 2018 그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신조염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작품들이 그냥 계속 나오더라고. 중국에서는 이 소설의 그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써먹을 것 같아요. 아, 아이씨, 자, 큰일 날 뻔했다. 근데 하나 날렸네. 아, 잘못한 거 맞네. 아, 진짜 되는 게 없어. 아, 아니네. 턴 날아간 거 아니네. 다행입니다. 사골곰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긴 안 될 건데 아마. 한 칸? 되나? 안 되지. 되기. 처음에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건데 아마. 위치를 잘못 잡았고.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병력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김희철도 봐요? 그래요? 아, 경공 딸 다섯, 넷이네. 대신에 이동이 되는구나. 다행이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꺾어야 되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가야겠다. 여기서 안 닿을 거야, 아마. 안 닿고. 여기선 턴 버리고. 하나, 둘, 셋, 넷. 대기. 그 다음에, 두 칸.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기. 저는 중국, 중드 안 봐서 모르겠네요. 역시 저 회복이 문제입니다, 회복이. 그리고 이 암기를 좀 아끼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쓴다는 것도 문제고. 한 칸 더. 아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란, 따란, 딴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대기. 저 약 몇 개였죠? 약이 저게 개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이 가진 약품을 다 쓰고 나면은 잡거든요? 아니, 못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소모시켜서 잡을 수도 있는데, 저 녀석이 지금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 1, 2, 3, 4, 5. 아, 차이나 TV에서. 실력으로 죽이라면서 약을 먹다니. 그러게. 그러게, 어디 한번 실력을 이겨봐라! 라고 거창하게 말했으면서 약 쓰네, 치사하게. 건방진 저 녀석이 말을 안 지키네, 지 말을. 뭐야, 한 칸 더 왔네. 아이씨, 잘못했네. 하나, 둘. 이제 빅뱅은 침. 아, 다시 보기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몇 개야? 저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디? 내 암기가 이러다 다 고갈나겠어. 아, 네이버에도 있어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아마 제가 볼 땐 중국 그쪽에도 웹툰이라든가 막 그런 게 따로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런 쪽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웹툰이라든가 막 그런 쪽에도 중국엔 다 있고 그러지 않을까. 3, 4, 5. 진짜 이러다 약품 다 쓰겄어요. 3, 4, 5. 이런. 1, 2, 3. 1, 2.
몇 남았지? 111. 아 근데 또 쓰네. 이거 몇 개 있는 거지 이제? 저놈 몇 개나 있는겨? 다 쓸 때 된 것 같은데? 한 개. 근데 김용 저작권 대리인자는 좋겠다. 1, 2, 3, 4, 5. 평생 놀고 먹는 거 아니요? 다섯 개. 1, 2, 3, 4, 5. 떼기. 한 칸 더. 휴식. 하나, 둘. 떼기. 딴, 딴, 따란. 78. 아, 와, 저. 내가 볼 때 한 10개일 것 같은데. 따따따따라따따. 하나, 둘, 셋, 넷, 다섯. 떼기. 자, 독이 있는 암기를 씁시다, 독. 63.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개 할 걸 그랬나, 이쪽은? 어, 다 썼다. 오케이. 자, 약품을 드디어 다 소모를 했고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암기 참 많이 썼다. 자, 여기서 두 번 연타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 두 방, 오케이. 이거를 무리하게 일찍 잡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냥 나중에 천천히 호비 키우고 잡으면 되는데 호비를 제가 쓰기 싫어해서. 무공이 강하니 부친도 안심할 거다. 어서 나를 죽여서 원할 갚아라. 가자, 난 이미 원할 갚았다. 그래야 내 형님이지. 가기 전에 냉월보도와 이 책을 가져가라. 어려움 많았을 때 해결해 줄 거다. 냉월보도 비호외전. 야호, 비호외전을 찾았다. 드디어 책 두 권을 얻었습니다. 강회감의 협행을 많이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떡밥이죠. 왜냐면 사파 쪽으로 가면 저 녀석이 나오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드디어 호비를 떨궈도 되게 됐어요. 호비 가. 꺼져. 호비는 아, 호가도법은 보여주지도 않고 잡음. 네, 맞아요. 맞아요. 냉월보도는 호비 건데, 그죠? 호비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는데. 자, 대신에 영호충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영호충을 끝까지 갈 멤버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악내 객잔에 와서 영호충을 얻는 템을 다 가져왔으니까 여기서 그 매장에서 세벼온 술 있잖아요. 어딨냐? 이와주 이거. 이거 주면은 마시는데 기막힌 이와주로다. 단풍이 빨갛게 물들고 이와주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구나. 위의 시처럼 이와주는 인이지만 비추잔이 없는 게 아쉽군. 맛이 훨씬 좋을 텐데 라고 하는데 비추잔은 그 구양극내 집에서 세렸었죠. 요걸 주면은 훌륭한 비추잔이요. 좋은 술과 잔이 있으니 무엇이 부려우랴. 보답으로 나 영호충이 먼저 마시지 라고 하는데 보답으로 지가 먼저 마신대요. 영호충이 화산파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요. 아, 난 일평생 양심에 위배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말하자면 길다. 자,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자 라고 하는데 어디 갈 곳은 있소 점점점. 가이피망. 나와 같이 강을 떠돌며 천하의 술들을 찾아다니지 않겠소. 좋은 생각이오. 같이 온 천하의 술들을 다 마십시다. 갑시다. 그리고 화산 뒤쪽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이 있는데 우연히 알게 됐는데 한번 가자 라는 말을 했어요. 저게 중요합니다. 저게. 아, 스타만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위소보 여기 또 있는데 필요 없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참고로 이 게임의 후속작이 이 게임 뒤에 80년 후 얘기를 그렸는데 거기서 보면은 임평지가 이 게임 안에서 자신의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수장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거시기를 잘라가지고 절대 무공을 익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복수를 해요. 근데 그 복수를 하고 난 후에 애가 굉장히 포악해져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시기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복수를 하고 난 뒤에 뭐 남는 것도 없고 써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포악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포악해져가지고 여기 뭐 화산파 아닌가? 아, 송산이구나. 소림이구나, 소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포악해져가지고 이 무협의 무림에 약간 악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호충이 나중에 처리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후속작에. 자, 금사동굴이라고 여기도 역시나 숨겨진 동굴인데 금사검은 아직 못 뽑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볼까? 자, 쭉 동굴을 들어가 보면은 이 안쪽에
칼이 하나 꽂혀있어요. 이걸 뽑아보면은 와 젖먹던 힘까지 다 썼지만 못 뽑았구나. 아비왕을 불러와야 할까라고 하는데 저 나중에 공격력이 좀 올라가면은 뽑을 수 있어요. 금사 비급을 얻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쪽에는 와봤자 있네요. 금사추. 그게 동방불패 아닌가요? 그러니까 후속작, 이 게임 원작 말고 이 게임의 후속작에서 임평지가 나중에 악당이 되는데 그걸 영호충이 막아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 뒤가 화산 뒤에 숨어있는 사과애라고 하는 숨겨진 동굴인데 이 은밀한 새끼리 화산의 뒷산과 연결되었을 줄이야. 뭐가 있을까? 여기서 영호충을 각성시킵니다. 선배님 뉘시온데 사과애에 나타났나요? 화산 사람인데 왜 못 오겠느냐? 화산 사람이라고요? 본격이 없는데요. 세인은 나 풍가를 잊었을 것이다. 풍... 그렇다면 사부님 말씀에는 본파에 풍청양 사숙이 있다던데 바로 선배님이신가요? 풍청양이면 어떻고 다른 자면 어떠냐? 영호충이 풍사숙님을 뵙게 되다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검법을 펼쳐봐라. 화산파 제자의 검실력이 어떤지 보고 싶다. 아... 책에서는 영호충이 좋아하던 여자를 임평지가 뺏어간다. 그래서 그 원작을 조금 반영을 했구나. 그러죠. 따라단. 그 후속작에서는 화산파 장문인의 딸인 조악화를 그 주인공의 사제가 좋아하는데 그 사형이죠? 어쨌든 좋아하는데 그게 아닌가? 아 아니다 반대다. 아 헷갈린다 그거. 이따 말해드릴게요. 이거는 저도 좀 헷갈리네. 정리를 좀 해야겠다. 악불고는 고지식하기 짝이 없어. 넌 보시 크게 될 제목감인데 형편없는 썩은 나무로 만들어놨구나. 초식은 죽은 것이요. 중요한 건 검을 잡은 자의 마음가짐이니라. 네 뜻에 따라 검을 펼치는 게 검법의 요지임을 잊어선 안 된다. 초식에만 매달리면 신공을 얻었다 해도 강자 앞에선 지게 된다는 걸 명심하거라. 라고 하는데 악불고는 화산파의 장문인이에요. 오악검파인 멍청이가 많지. 검결만 외우면 고수가 된다고 착각하지만 당시 삼백수를 외운들 유명한 시인이 되겠냐. 식구를 외우되 깊은 뜻까지 이해하여 창작하지 못하면 나고자가 된다. 검법의 요지를 깨닫고 줄수하되 초식이 없어야 진정한 고수가 된다. 빠른 검법도 초식이 있으면 적이 알아채니까 초식이 없다면 안 보이는 것을 어찌 막으랴. 초식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다? 금방 깨우치니 똑똑하군. 우린 인연이 있으니 검법을 전수하겠다. 깨우칠지 어떨지는 네 자질에 달렸노니라. 이 검법은 독구구패가 창하는 독구구검이다. 모두 9식으로 종결식, 파검식, 파도식, 파창식, 파변식, 파삭식, 파장식, 파전식, 파기식이다. 적을 이해한 뒤 선제공격이 검술의 요지이다. 출수할 땐 누구나 징후를 보이지. 적이 네 왼쪽 어깨를 노린다면 눈길이 거기로 쏠릴 것이며 그의 칼은 오른쪽에서 반월을 그리며 공중에서 왼쪽을 향해 내리친다. 점점점점점점 기타 생략. 독구검은 공격만 있을 뿐 후퇴란 없다. 적이 방어 못하게 공격해라. 독구검은 오묘하군요. 제가 20년 안에 독구검을 깨우칠 수 없다면 있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겁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마라. 독구 선배는 총명한 분이라 깨우치는데 중점이 있지 외워선 안 된다. 이 검식을 깨우친다면 지금껏 배웠던 검법을 모두 잊게 되어 적을 만나 초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검법을 펼칠 수 있다. 열심히 연마해라. 난 이만 가보겠다. 사숙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말년에 검법을 전수한 제자를 두어 기쁘기 짝이 없구나. 하하하. 영호형 검법을 전수받은 걸 축하하오. 우리도 이만 갑시다. 독구검 영호충 독구검 그리고 영호충 자질 무력 이소룡도 또 추가로 자질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말하는 내용은 이 게임의 후속작 그러니까 원작 소설이랑은 관계없는 그냥 외전격의 후속작을 아까 잠깐 말했었는데 그게 내용이 제가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애매한데 협객풍운전이라고 하는 후속작이 있는데 거기서는 약간 원작을 좀 반영해서 아무래도 후속작이라고 해도 원작을 조금 반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요파의 제자가 3명 있어요. 근데 그 3명이 주인공인데 정확히는 그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인데 그 사형들 두 명이 있는데 둘째 형이 그 화산파의 장문인의 딸을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첫째 대제자를 그 화산파의 딸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가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막 흑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스포는 아니고 뭐 다 했으니까 뭐. 자 어쨌든 요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아이템 좀 보면서
지금 방 이제 뭐 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해 봐야겠는데 독고구검은 줬죠? 영호충한테 줬고 그 다음에 영호충한테 군자검 주고 장퇴육 있고 그 재료는 몇 개 있지 제가 지금? 장퇴육 그 다음에 토육 두 개 뭐야 두 개밖에 없네? 그럼 성공 거쳐 가가지고 하나 더 지금 챙기고 군자검 없나요 군자검? 숙녀검 여깄다 군자검은 영호충한테 어? 아직 안 돼? 그래? 에 형극이 맞아요 따다 독후검은 교화보전이나 벽상원법 등 성기도 안 자르고 별다른 조건 없이 배울 수 있는 정말 최고 좋은 무궁 같음 그러게요 예, 독후검의 설정은 왜 그렇게 희생 없이 얻게 했을까요? 왜 그건 오버밸런스로 그렇게 했을까요? 딴 거는 다 자르면서 다른 절세 무공들은 자르는 것들도 은근히 많은데 아니면은 특정 조건이 갖춰지거나 뭐 의천검 도용도가 합쳐지거나 구양구음이 합쳐진다거나 어쨌든 뭔가 만들어지는 엄청 힘든 조건들이 있는 절대 무공들이 많은데 근데 독고검은 뭔가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얻기 쉬운 것도 아니긴 한데 왜 그렇게 오버밸런스로 해놨을까? 자 성공 거처에서는 요리 재료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돼지기살 네 바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약재 이런거 챙기고 금수저 무공이라서 타고난 자질이 없으면 못 배움 네, 그렇긴 해요 배울 수 있는 자가 한계가 있다 배울 수 있는 자의 제한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긴 하죠 고자원법은 자르면 아무나 가능 아 그렇긴 하네 그러네 네, 그 말이 맞네요 자르면은 다 배울 수 있는 그 전 무공들은 교화보전 피사건법 그런 것들은 벽상원법 그런 거는 자르면 배울 수 있는데 독구검은 그러네요 타고난 자질이 없으면은 그걸 배울 수 있는 사람만 배울 수 있지 너무 사기 절세무공 심지어 원작에서도 교화보전이랑 벽상원법도 이겨요 밸런스 파괴 자 여기 여기서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연성결 자 여기 보면 물이 있는데요 이 물에다가 물이 얼음처럼 차갑군 여기다 당시 선집이라는 거를 내가 언제쯤 얻었더라? 병력 B급 있긴 한가? 여기 있다 당시 300수를 기록했다 글씨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쓰여있지? 연성결 강릉성 남서 천능사 대전 불상 뒤에 있다 라고 하고요 이 상자들은 금열쇠, 은열쇠 이런 게 내가 있나 지금? 이거 뭐야 황이구나 황, 철 아, 철을 그냥 써버렸네 금... 어? 금열쇠 있네 흑단속고 그 다음 여기가 철이었나? 아니 철이래 은이었나? 은? 여기가 내 열쇠가 있나? 남 철 없네 자 오케이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그리고 내 거 볼까? 이 구슬 아 이거 또 말 걸기 전에는 안 보여주네 시사놈 젊은이 엄동설안에 진리를 찾고자 나 이추를 찾아왔는가 이추? 이 자가 남현 북추 중에서 북추라 불리는 자인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데 믿어도 될까? 날 의심하는가? 생각까지 알다니 무서운 자야 당신은 남현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남현은 아무것도 몰라 3살 동자도 아는 기초적인 지식만 할 뿐이야 나 이추는 무림에서 아무도 모르는 큰 비밀을 알고 있다 지혜과를 낭비하지 말고 나한테 주는 게 유익할 거야 자 유일한 신비한 물건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수정공이 보이는데 그걸 만져보면 뭔가 알려준다 해요 개인 덕망지수는 53이네요 좋습니다 하락군협전은 그 이 게임의 전이에요 한 70년, 80년 정도 전이고 100년인가 70년인가 80년인가 아마 80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협객풍원전이 이 게임의 후예요 그것도 역시나 80년 정도 후 그리고 재밌는 거는 협객풍원전에서 협객풍원전 전전에서 그 무당파 제자한테 벽사건법을 아니다 그 규화보전을 가르쳐주면은 규화보전과 벽사건법이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둘이 나중에 그 보스급 중에 벽상원법을 쓰는 애가 있는데 누군지는 말하면 스포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애가 있는데 내가 배 어디다 댔지? 아 나 이 배 위치 까먹으면은 큰일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베어주면은 두 고자건법이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162249 그러면 여기 위인가 보다 162249 아니면 그 해변초가에다 댔나 내가? 내 배 어디다 댔지? 까먹었네 새삼스럽게 스포? 아니요 저는 스포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다 여기다 오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가볼까나 지금
채굴될 수 있는 데가 은근히 많기 때문에 뭐 자삼용왕 도발하는 것도 있고 뭐 많아서 제가 볼 땐 연성결 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가까우니까 연성결 딴딴딴딴딴딴딴. 원래 이 김용 소설들이 다 그 세계관들은 같지만 시대가 달라가지고 이어지는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후손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얘가 더 세다 쟤가 더 세다를 놓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그 소설마다 뭐가 최강이다 뭐가 최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걔네들 다 한 대 놓고 보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일이죠.